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생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포렌코즈라는 브랜드에서 짜잔, 봄 에디션이 출시가 됐어요. 이게 이제 포렌코즈의 베스트셀러로 재구성한 그런 세트래요. 그래가지고 이 에디션을 가지고서 오늘 봄 맞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 영상 찍어달라고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 여기 주둥이가 왜 이렇게 빨갛냐면요. 제가 지금 방금 여기 인중에 있는 잔털들이 너무 거슬려서 요거로 왁싱을 했더니 이제 빨가니까 일단 빨리 파운데이션을 하도록 할게요. 앞머리를 까고. 꼭 왜 이렇게 영상 찍기 전에 이 왁싱이 하고 싶어진 거야 도대체. 제가 사실 화장에 그렇게 큰 자신감은 없거든요. 그냥 그래봐야 제 얼굴에 어울리게 하는 정도라가지고. 근데 이제 화장법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화장 영상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화장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일단 저는 지금 기초를 다 바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만 먼저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은 오늘 랑콤 땡이돌 울트라웨어 이거 바를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조금 이제 밝은 톤이어가지고 제가 밝은 호수를 샀거든요. 봄 분위기에 맞게 좀 화사하게 해볼게요. 요새 생각보다 막 큰 트러블은 많이 없는데 이제 그런 자잘한 이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피부가 울긋불긋해요. 그러면 커버에 신경을 쓰려고요. 하고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마카롱 쿠션. 사실 제가 뭐 화장하는 스킬이 뭐 엄청 뛰어나고 막 이런 거 아니니까 오늘은 뭔가 근황을 전해드리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겟레디 위드미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요 근래에 제가 사실은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 중에 좀 아까운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거를 이제 좀 빨리 올리고서 지금 찍어가는 영상들 올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조금 예전 영상들, 조금 많이 오래전 영상들을 좀 보게 되실 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빨리 그런 것들 편집해서 올리고 새로운 영상들을 가지고 올게요. 밝은 걸로 한번 커버를 해줬으면 저는 생각보다 파운데이션을 해도 잡티가 많이 보이는 편이어서 한 번만 더 레이어드 해줄게요. 이번에는 케이트 걸로. 야, 이거 빨간 거 계속 올라오는데 큰일 났네. 그 다음 이제 또 다음 근황은 뭐냐면 제가 알바를 하는데 그 제 영상 보시는 분께서 제가 알바하는 곳에 식사를 하시러 오셨다가 저를 보셨대요. 그랬을 때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저 진짜 그날 하루 종일 되게 방방 떠있는 느낌이었어. 완전 마스크 끼고 있어서 사실 알아보기 진짜 힘들 거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제가 맨날 일하러 갈 때는 정말 굉장히 꾸질꾸질하게 하고 가는데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하여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은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사실 저는 앞머리가 내려와가지고 눈썹은 어느 정도 그냥 라인만 그려줄게요. 앞머리가 있으니까 제일 편한 점은 눈썹에 좀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점? 자, 눈썹 간단으로 다 됐고요. 자, 이제 아이섀도우를 해볼 건데 아이섀도우는 짜잔!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포렌코즈 원더랜드 에디션 여기에 있는 아이섀도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게 이제 포렌코즈에서 요번에 봄맞이로 출시가 돼가지고 요거를 보내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핑크 가든이랑 코랄 가든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는 이제 코랄 가든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완전 무슨 약간 선물성지처럼 돼 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튤립이랑 너무 예뻐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런 장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요거 블러셔랑 퍼프랑 그리고 틴트 두 개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렇게 해서 다섯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한번 꺼내서 사용을 해봤어가지고 조금 약간 사용감이 있는데 일단은 아이섀도우를 해줄 거예요. 아이섀도우는
짜잔, 요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펄감이 좀 있거든요. 보니까 펄 가루가 어느 정도 날리는 편이어가지고 이거를 눈 밑에 붙여주고 할 거예요. 요 색깔. 그리고 브러쉬보다는 약간 손가락으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가루 날림도 적고 뭔가 발색도 좀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뭔가 밝고 베이직한 컬러여가지고 엄청 화장을 빡 했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은은하게 약간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눈두덩이에 음영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에뛰드하우스 요거 갖다가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요것도 약간 코랄빛이거든요. 쌍꺼풀 라인에만 요런 느낌으로 베이스가 잔잔하고 과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뭔가 다른 거랑 매치해서 조합해도 굉장히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 팔레트는 굉장히 저는 좀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음영을 줬으면 이제 이 블러셔 이거 가지고 와 너무 예뻐. 패키지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제가 안 그래도 꽃을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다. 이거 갖다가 요거 갖다가 이제 볼터치를 잠깐 중간에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같이 들어있었던 요거 양송이 버섯 모양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걸로 저는 이게 파운데이션용인 줄 알았더니 이게 블러셔용이더라고요. 조금 사용을 했어요. 요것도 약간 텍스처가 가벼운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퍼프로 해주는 게 뭔가 가루 날림도 적고 좀 더 밀착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볼터치가 됐으면 요거 가지고 눈 밑에도 음영을 살짝 넣어주려고요. 요게 색깔이 굉장히 화사하고 밝아가지고 눈 밑에 약간 음영 주기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러블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 좋아.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음영이 됐으니까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조금 그렇게 진하지 않고 청초한 그런 느낌이니까 두껍지 않고 살짝 길게 빼주려고요. 자, 짠! 에뛰드 101 플레이 101 펜슬 에뛰드 플레이 101 펜슬 이거 가지고 여기 앞꼬리랑 그리고 눈 애교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티가 많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특히 제 얼굴에서. 아 맞아. 근황 토크였지. 그래서 여러분 참 또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사랑니가 났어요. 사랑니가 심지어 저는 이렇게 누워있답니다.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지금 얘가 굉장히 이쪽이 굉장히 시급해가지고 아마 이제 곧 사랑니를 뽑아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너무 무서워요 진짜. 요거 에뛰드하우스 Look at my sunset 약간 납작 브러쉬 같은 걸로 여기 눈 뒷꼬리 조금 트이는 느낌. 그다음은 눈에 좀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 반짝반짝 글리터. 요건 약간 골드 계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 화장은 다 되었고요. 이제 입술을 해줄 거예요. 입술도 또 이제 이 원더랜드 에디션이랑 같이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얘도 완전 예쁜 꽃 패키지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꽃 종류도 다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얘네들은 타투 원더 벨벳 틴트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요새는 마스크를 많이 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 좀 벨벳 틴트가 좀 많이 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지금 펜시, 데이지, 앨리스, 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랄 가든 패키지에 들어있는 이 틴트는 데이지랑 펜시가 들어있어요. 아마 핑크 가든에는 이제 퀸이랑 앨리스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걸 해줄 거냐면 퀸 제품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품을 까보면 약간 립스틱 같은 느낌의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틴트예요, 틴트.
아무래도 봄맞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색상들이 약간 형광기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형광등 킨 것처럼 이제 밝게 탁 발색되는 느낌? 그리고 벨벳 틴트라서 굉장히 뽀송뽀송한 느낌이에요.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코랄보다는 좀 핑크 느낌이긴 한데 지금 색상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 5번으로 여기 이제 약간 베이스 입술 컬러 같은 느낌이라서 입술 라인 끝에 입꼬리 살짝만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마쳤고요. 저는 이제 스타일링을 조금 하고 올게요. 앞머리랑 옷을 입고 와보도록 할게요. 짠! 저는 메이크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레트로한 느낌으로 반묶음에다가 여기 크런치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무늬 패턴 원피스랑 그리고 이제 나비 목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봄 느낌 물씬 나게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봄이 오니까 예쁜 옷도 많이 입을 수 있고 해가지고 이런 코랄코랄한 메이크업이랑 굉장히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이 포렌코즈 제품들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이거 랄라블라랑 또 올리브영이 입점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봄맞이 코랄 메이크업이었고요. 사실 전에 이제 메이크업 요청해주실 때 사실 그때 입술이 굉장히 물광 입술이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입술만 포인트로 해가지고 영상을 한 번 더 가져와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